소원을 말해도 마음을 담아 꼼꼼히. 승재 씨, 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 종이학 접어요. 제 마음을 담아 접어서 선물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헐, 유행? 아직도 종이학 접는 사람이 있었다니. 날세 씨, 소연 씨, 우리 돈 모아서 승재 씨한테 이 종이학들 담을 유리병이라도 사줍시다. 효연 씨랑 날세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기랑 팟캐스트 대본 쓰기? 오, 저는 만화책 보기, 그리고 시간 남을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전번을 접어야 말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유, 이제 날씨가 더워져요. 너무 더워요. 점점 더워지는 날이. 아, 저는 이렇게 햇빛이 너무 일찍 들어오니까 아침에 잠을 일찍 깨게 되더라고요. 막 6시, 일어나 보면 6시 몇 분이고 막 이래서. 설잠을 자게. 네. 잠자야 되겠어요. 곰팡이 쓸어서 안 돼요. 안마커튼. 겨울 내내 했었었는데, 이제는 거들 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30도 지금 막 넘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름이 더 더워질지.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고에 담그고 산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우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물에 발을 담그고 산다, 이런 얘기겠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더운 거는 그냥 저는 참을만한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 스콜? 갑작스러운 소나기, 그리고 뭐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그게 좀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는 뭐 토네이도도 막 일어나고 서울 근교에서 막 우박도 쏟아지고, 그게 더 좀 사람들을 힘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나. 더위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토네이도. 더운 거 싫어? 소연 씨는 어떠셨어요? 뭐 요즘에 이제 소연 씨요? 소연 씨요, 소연 씨. 아, 죄송해요. 아, 소연 씨 분 나 뭔지 아시죠, 그러면? 저 되게 뭔지 아시죠? 한껏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뭔지 아세요? 어깨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전 줄 알고. 아니요, 승재 씨 먼저 말씀하시세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승재 씨. 저는 이게 요즘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때 이제 본능적으로 이불을 걷어 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제가 자는 방 말고 마루에 매트가 있어요. 매트가 있는데 요즘에 그 매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트가 되게 쿠션이 되게 그렇죠. 판판하긴 한데 되게 약간 살짝 폭신해서 찹찹한 느낌이 있어요. 찹찹. 네, 그래서 이제 베개를 딱 베고 누우면 아주 잠에 느낌. 깊이 빠져듭니다. 아. 네, 그래서 요즘에 그거 생활 즐기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름일수록 더 더워질수록 살짝 땀이 나게끔 입어주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 이제 땀이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잘 나올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덥다고 막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냉방 시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찹찹한 건 어때요? 난 찹찹하게 입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찹찹, 모시나 뭐 이런 마 종류 좀 즐겨 입으시면 좀 시원하게 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규환 씨? 취미였죠? 취미였죠. 하비. 예. 취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취미 뜻이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세 번째는 감흥을 느끼면서 마음이 담기는 멋.
우와. 멋이 있다는 거죠. 이 취미가 굉장히 뭔가 멋진 그 행이군요. 행동들이 네. 있는지 몰랐어요. 그 남는 시간에 참... 그냥 뭐 막 오락하고 그런 게 취미인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짜투리 시간 그냥 보내는 거. 되게 고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즐거움과 멋이 있는 네.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취미라고도 표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마치 인생을 좀 윤택하게 하고 좀 멋있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내가 술 마시기라고 그랬는데 아 사실 요즘 그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바로 해보면 오프닝에서 했던 내 취미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지. 어렸을 때나 그때 비해서 취미라는 걸 할 만한 시간적 여유? 그런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나 되게 바쁜 건 아닌데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취미생활이 이렇다 할 취미가 안 떠오르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꼭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이 남기기가 좀 어렵죠. 일부러 빼놓기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짜투리 시간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잠자기 전이라던가 뭐 그럴 때 찾으면 시간이 있을 텐데 요즘은 또 전화기 그냥 스마트폰에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또는 뭐 다른 뭐 독서 이북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디 가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이 취미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 오프닝에서 또 종이학을 열심히 접어주셨는데 승재 씨는 진짜 취미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영화관을 많이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특히 집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기존에 예전에 봤던 이렇게 오래된 영화 있죠. 그런 거를 다운을 받아서 다운을 받아서 그렇죠. 불법 생활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돼 그러니까 안 되겠죠. 예, 근데 굿 다운로더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정당한 금액을 내고 예 그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도 한데 또 요즘은 약간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다 보니까 자꾸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자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가끔 저 이게 일을 하고 막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딱히 이제 그 보고 이런 이렇게 예전처럼 이 감성적으로 많이 뭔가 이렇게 나를 이 업그레이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게 요즘에 취미가 돼버렸어요. 네. 죽으면은 지겹게 잘 거요. 아 그러니까요. 아 큰일이에요. 네. 아 근데 아까 그냥 오프닝에서 나왔던 종이학 네. 접는 설정을 저희가 했는데 뭐 승재 씨는 만약에 종이학을 이제 접어서 누구한테 선물한 거가 있다면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까 갑자기... 마음을 담아 꼼꼼히 종이학을 접었는데 네, 어차피 대본대로 설정이잖아요. 그건 근데 지금 설정이 지극히 설정이고 제가 이제 애드립 친 건데 근데 글쎄요. 이제 보통 그 종이학을 접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한다는 거는 진짜 내가 진짜 참 유행이었어요 종이학. 네, 그렇죠.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네.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참 동경하는 어떤 정말 내가 사모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아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보 사랑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당신 하나뿐이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물어보자마자 네. 아내한테 주겠다고 하면 되지 말이 길어. 근데 그 왜 이거 여쭤봤냐면 그 예전에 종이학 정말 많이 접고 집집마다 그 술 담는 유리병 있잖아요. 거기에 서재 뭐 책장 위라던가 장롱 위에 종이학 맞아요. 담은 병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셨다니까요. 종이학을 와. 취미로 접으시는데 그게 막 방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종이학이. 근데 그거를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모아서 병에 딱 되게 키만한 병에 이렇게 담아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취미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담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첫머리를 첫머리? 첫마리를 접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 그렇죠. 한테 선물해주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100마리 접어드렸어요. 그때는 뭔가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엄마 아빠 여기요 하면서 너무 예쁜데요? 물론 저학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접을 시간에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라고 했었겠지. 그래도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종이학을 접어드리는 대상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효녀시네요. 또 이렇게 뭐 취미하니까 독특한 취미 가지신 분 생각이 나요. 친구 중에 있어요. 친구 중에 좋아하는 글자를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글자. 예를 들면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문패나 이런 데에서 너무 이뻐 보이는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적어두고 메모에다가 적어둬서 내가 좋아하는 글자들을 이렇게 막 모아두는 친구가 있어요. 특이하다. 네. 그럼 싫어하는 글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싫어하는 글자를 여기서 말하면 그 친구가 이걸 들을 때 막 소스라지게 듣는데요? 듣긴 듣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네. 수현 씨 친구분. 수현아. 아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단어 네, 얘기해 주세요. 좋아하는 단어는 제 그 닉네임도 좋아해요. 제 닉네임이 소요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소요도 제가 그 메모장에서 봤었고요. 그 봤던 것 중에 바스락이라는 글자도 봤어요. 바스락. 바스락이 너무 이뻐 보인다고 적어놨던 기억도 봤어요. 귀엽네요. 알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진짜 그거네. 아까 취미의 정의에 있어서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그게 감흥을 느끼며. 네. 글자 하나하나에도 얘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제 주변 지인 중에서는 시간이 남을 때 수학 문제를 푸는 저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수리적인 이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뇌가 시원해지는 느낌. 뭔지 딱 네.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아.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게임하면서 뭔가 해결하고 꼬여 있는 걸 풀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쾌감이 있구나. 그런 거 목걸이나 끈 같은 거 엉켰을 때 그거 푸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할 것도 같아. 어머나. 취미로 수도크 문제 푼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겠다. 네. 맞아요. 네모네모 로직 이런 거 푸는 거. 저는 수학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자기 취미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각자의 취미. 각자의 취미. 저는 아까 뭐 오프닝 때 영화 보기가 취미인데 저는 그냥 영화 모든 영화를 다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액션 영화. 그러니까. 액션 영화.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중에서 좋아하시나봐요.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징그러운 이렇게 뭔가 잔인한 거 이런 거 못 보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액션 영화에서 뭐 칼이나 뭐 총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전 잘 봐요. 피팅 300 이런 거. 네, 저는 저는 이렇게 좀 그냥 눈 감지 않고 근데 오히려 호러 영화는 잘 못 보겠어요. 그게 더 잔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때 꿈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꿈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뭔가 그 잔상이 자꾸 떠올라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영화보다는 이렇게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리는 벽 타고 뭐 액션 이런 거. 킬빌 막. 네, 제이슨 스테덤 아저씨의 그런 액션 딱 잘라지는 액션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뭐지 그 트랜스포터. 네, 트랜스포터에 나오셔 좀 이렇게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스타덤 씨한테 지금 존댓말 썼어. 나오셨어. 그 아저씨 되게 좋아요. 제가. 액션 영화. 탐 크루즈 너무 좋아요. 네, 나잇 앤 데이라는 최근에 뭐. 작년인가요? 카메론 디아즈하고 나왔죠. 카메론 디아즈하고 두 분이 나왔던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최근에 영화도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그것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주변에서 진짜 재밌다 그러던데. 재밌어요. 톰 크루즈는 눈빛이 우리 나중에 영화 얘기도 한번 하자. 네, 전문가 모시고.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만화책 보기로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좀 예전만큼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뭐
그냥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예전에 되게 열심히 벌어 다녔는데 물론 일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랬지만 좀 아쉬워요. 각 확실히 수량이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이 멀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만화책은 저는 사서 보기도 하고 만화 가게도 가고 뭐 대여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딱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한 보고 있는 연재 중인 만화 한 번에 막 10개 열몇 개씩 이제 걸쳐놓고 봤는데 지금은 그냥 막 두세 개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소연 씨는 아까 뭐 오프닝에서 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셨는데 저는 어떤 거? 원래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약간 보는 거를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이 영화를 하는 상영관이 여기밖에 없다. 찾아가서 보고 막 움직여서 막 보고 이런 걸 막 잘했었는데 아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거는 진짜 내가 진짜로 취미가 뭘까라는 거를 약간 좀 진지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취미를 뭘 가지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행! 여행! 여행도 되게 좋아했는데 확실히 여행도 이제 못 가자. 2014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어예요. 여행! 여행! 여행, 여행 가자! 네, 여행 가자! 그리고 저 언젠가 다음에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배워보고 싶어요. 오~ 네. 제 아내가 또 다이빙을 합니다. 와~ 했었습니다. 자격증 있어요. 어디서 땄더라? 이집트, 이집트인가? 거기서. 이집트요? 우와.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사정상 못하고 있지만 뭐 저도 되게 멋진 취미 뭐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꼭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싶어요. 뭐 요즘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또 뭐 요즘 한창 유행인 취미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케이트보드. 아, 보드타기 맞아요. 보드도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이요? 네. 그래서 보드 해야 되겠다. 요즘에 좀 보드들이 이쁘게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것들, 뭐 보드를 탈 때 입는 뭐 옷 스타일링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이고 그리고 하나의 그 보드가 스타일이 돼서 맞아요. 이렇게 클러치 대신에 들고 가방 대신에 클러치 대신에 맞아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아 클러치백 대신에 그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또 그쵸, 보드가 패션 됐다는 아이템이 게 된 거죠. 아 진짜 패션이 엄청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고 보니까 코디 남 옷 코디 해주는 데일리룩, 것도 데일리룩 취미가 될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취미도 될 수 있지만 오지랖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내일 입을 옷 미리 밤에 이렇게 해놓고 뿌듯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옷 잘 입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하겠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확실히 얘기하다 보니까 활동적인 취미도 많네요. 뭐 등산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등산. 맞아요. 등산 취미이신 분들 많죠. 뭐 주 매주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고. 매년 백두대간 종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제 예전에 기타를 가르쳤던 학생분도 뭐 맨날 등산복 입고 오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지금 뭐 어디 뭐 태백산 갔다 오는 길에서 그러셨었어요. 되게 멋졌었어요. 아니 뭐 운동 중에서도 취미 많죠. 저기 축구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 보고 싶더라고요. 농구. 농구 멋있어요. 농구공 가지고 노는 거. 음악은 거들 뿐. 맞아요. 왼손. 그렇죠. 맞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근데 농구, 배구 이런 쪽 좀 조심하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날씨 씨가 농구 이야기에서인데 제가 제 취미를 잊고 있었네요. 농구. 제가 아예 그냥 농구가 아니라 제가 해외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해외 축구 뭐 프리미어 예? ESPN. ESPN. SBS, ESPN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이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메라 리가 뭐 이런 거 분데스리가 예 분데스리가 나오는 그 시청에 관련된 거는 빠짐없이 보고 어디 팬이세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주 골스 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골스 팬인데 잊고 있으셔.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나는 좀 취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에이, 그만큼 삶이 고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수에 박힌 팬인데 그걸 까먹었어.
그래서 막 아 막 보면서 흥분하고 막 그 다음에 어. 요즘에 선수가 누가 팔려오나 이적 시장 막 궁금해하고 이런 거 요즘 매일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잊고 있었지? 아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삶이 힘들어. 어. K리그는 왜 안 보세요? 아 보는데 뭔가 아니야 그 농담이에요. 보긴 하는데 예민한 가수방탄이 아니네 갑자기 또 예민한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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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민한 문제. 그 월드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사실 수세에 몰려 있는데 아, 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응원해야 돼. 네. 잘할 때 왜 응원해? 잘한 때. 근데 약간 좀 약하고 좀 분위기 안 좋을 때 응원해야지. 근데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홍명보 감독님이 이끄시는 그 팀에 예전에 이거 갑자기 여담이긴 한데 그 제 친구가 그 이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 그 인테리어 디자인 친구가 아, 자기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기타 자기 아들이 이제 기타 레슨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어디 사시는 분이냐 이러니까 아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신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가봐야겠네 해서 딱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소개해 주신 그분한테 집에 딱 갔는데 여성분이 나오시고 아드님이 딱 귀여운 아드님이 나오시는데 아드님 레슨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되게 나디게 문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TV처럼 어. 홍병모 감독. 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 오버가 사인 그래서, 받으셨어요? 사인?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랬는데 되게 과묵하시더라고. 나 보면 몰라 과묵한 네, 그래서 보면서 필요한 말만 딱 하셔 아 네 이러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무슨 말을 건네야 될까? 막 두 분이서 저랑 거실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아 네 이러고 막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 아니게 홍명보 감독 네, 사는 주소. 아니 지금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그냥 갔던 거라 지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얘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로 다시 제가 좀 이렇게 끌어와 보면 음악 취미, 악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되게 좋은 취미라고. 그렇죠. 제가 음악을 해서도 그렇지만 아주 그 생활이 윤택해질 수도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기타. 저도 이제 노래 취미로 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뵙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신문선 해설위원 아들을 내집에 가신 적 있네. 네, 되게 오래 했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잘 있니, 승무야? 저도 해금을 하다 보니까 해금 취미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악기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진짜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게 삶의 질을 그렇죠. 외국 어디에 그런 거 있었잖아. 삶이 행복한 방법 요소 중에 하나가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악기 취미로 하시다가 되게 금방 벽에 부딪히잖아요.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돌아간단 말이야. 노래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근데 그때 조금만 참고 하시면 금방 중급 이상 실력 맞아요, 되시니까 맞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모든 취미도 네. 마찬가지일까? 네. 다른 것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어떤 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만 시간은 해야 뭔가, 만 시간 또는 10년 이렇게 딱 그 올라서는 단계가 쫙 올라가는 그걸 경험하실 네. 수 프로. 있다고. 프로가 되는 그런 종류. 그렇죠. 그거를 잘 견디고. 네. 네. 아, 내가 보기에는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아. 뭔가 하나의 분야를 내가 즐기는데 조금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정도에 따라 3개월? 그리고 길게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뭐 악기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외국어도 그 정도 열심히 하면은 외국 나가서 사람들이랑 길 물어보고 음식 시키고 이 정도는 충분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쯤에서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보고 네. 취미에 관한 곡 뭐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막 취미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예쁜 처자의 내용을 담은 그런 그쵸. 곡이 있더라고요. 큐언 오빠가 박애주의자라고 했는데 아유 박애야 박애 이거는 거의 뭐 취미는 사랑 뭘까요? 네 세인트 성자의 얘기라고 하죠. 네 이게 누구 노래죠 소연 씨? 네 이 노래는요 가을방학이라는 정바비 씨와 개피 이 두 듀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이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네 취미는 사랑 저희가 새롭게 좀 편곡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네. 듣고 다시 올게요.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사랑이라
두 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두 분 목소리도 좋아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녀, 가사 속의 그녀는 뭔가 단호박 같아요. 단호박. 좋아라고 하네. 그렇지만 당신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좀, 얘기하는. 진지하게 되자면 여기서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몇 잔의 커피값을 아껴서 하는. 아니, 여기서 나는 그걸 느낀 거야. 방엘. 더불어 살아야 돼. 전 세계가 위아더 월드잖아 지금. 근데 며칠 전에 그거 봤거든요. 그 예전에 84년인가 5년에 미국 팝 가수들이 프로젝트 했던 마이클 잭슨이 프로젝트 했던 USA for Africa 위아더 월드 그거 보니까 새삼 또 너무 마음이 좋더라. 취미는 사랑이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따뜻한 잠깐, 아가씨를 만나고 이렇게 잠깐 진지해봤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취미 적는 란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다음에 특기. 특기. 그렇죠. 취미 또 특기. 아 참 요거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사실 좀 어렵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요식행위. 정말 무조건 들어가.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 그런. 아니 사실 회사에서 개인의 취미 특기 왜 알아라 왜?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뭘 평가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되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음악 감상, 했죠. 독서 그쵸. 이런 걸로 채우곤 했던. 그러니까요. 옛날. 막 꽃꽂이 막 이런 거 적고. 그렇죠. 자칫 우리가 꽃꽂이라든가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 되게 멋진 취미인데. 그렇죠. 되게 웃겨버려 버리는 것 같아.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고상한 취미라서. 고상 떤다 그러잖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참 격이 있는 취미인 거죠. 사실은 정말 아까 날세 씨가 말씀하셨던 그 취미의 세 가지 의미에 다 부합하는 것들을 그분은 하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고 계신 그렇지. 거죠. 괜히 이력서 란에 꽃꽂이 쓰면 아 얘 뭐 있는 척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수수하고 멋진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격이 있으면서도 뭔가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면 모든 게 다 좀 딱딱해져. 그리고 요즘은 없어요 이력서 란에. 자기 취미를 가지려면 또 사람 눈을 많이 의식 안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몰라서. 분. 맞아, 맞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부터도 그러고. 네, 맞아요. 잘 못 찾더라고요, 자기 길을. 자기만의 색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제 동현배 위아래로 사람들도 다 이제 회사 생활 한다면은 거의 10년이 넘는 정도의 이제 연배가 됐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재밌어 하는지를 이제 잊었겠죠. 이제 모른다라기보다는 이제 까마득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음악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여유를 좀 많이 찾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아, 좀 취미를 가져라. 뭐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산을 가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아니면 영화를 보든 해라 그러면 애들이 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선뜻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제 뭐 주말에는 뭐 쉬고 싶고 뭐 아이들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좀 그게 좀 안타깝죠. 취미를 통해서도 자기 뭔가 특기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해보는 게 좋은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열광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이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 있잖아. 어렸을 때 막 와 했던 것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학교 다닐 무렵 그때 참 사진 찍는 게 취미였어요. 와 사진 찍는 한참 유행인 적 있었죠. 디지털 그쵸. 카메라 쏟아져 나오면서 돈 모아서 막 100만 원 상당의 어떤 카메라 DSLR 카메라도 막 사보고 필름 카메라도 한참 유행 네, 다시 유행 필름 카메라 유행했을 때 유행했을 때 이거 샀었어요. 뭐 샀어요? 그 나 하나도 모르면서 막 물어봐. 캐논 데미라고 해가지고 하프 카메라인데 그거랑 토이 카메라들도 아, 뭐 모아가지고 토이 카메라 이런 거 되게 모아가지고 로모. 네, 로모에서 나온 건데 로모에서 나온 체코의 첩보원이 썼다는 아 그래요? 진짜요? 또 여기 지식인 또 출동해야 돼요. 지식인 담당하시는 퀴한 씨 그 로모 카메라가 이제 옛날 냉전 시대에 첩보원들이 로모가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서나 그래서 저쪽에 후레쉬 없이 착착 잘 찍히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테두리도 그렇죠. 약간 어둡게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들이 동구 체코가 이제 그때 동구 이제 구소련 체제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아무 체코 뭐 군발이 있으니까 나오시네요. 냉전 시대 스파이들 많았다고. 착착했죠. 로모가 그 색감이 좋잖아. 맞아. 색감 되게 좋죠. 맞아요. 그렇죠. 그 뭐야? 아, 우리는 무슨 얘기 하나 나오면 아, 이거 하나로 그냥 특집해도 돼. 아, 그 요즘은 그거 없잖아요. 그 즉석 카메라. 아, 그렇지. 그거 갑자기 폴라로이드. 현상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폴라로이드를 이제 찍어서 선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잖아요. 그래요? 필름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아마 나오긴 나올 텐데 아마 엄마 극소수예요. 아니면 미리 사뒀거나 네. 사재기? 단종된 필름은 있어요. 그죠, 그죠. 단종된 필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리뉴얼돼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봤긴 봤었는데 사실 나 잘 몰라. 발뺌. 저는 승재 씨의 어릴 적 취미가 궁금해요. 네. 아, 저 어릴 적 취미 정말 없었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하고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진짜 그냥... 이거 나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정말 놀이터가 취미? 왠지 냇가에서 고기잡이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 아 그건 맞아. 근데 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자체가 아 제가 대구에서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도 약간 변두리 쪽이었어요. 물론 대구 시내 아니긴 했는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 뒤쪽으로 바로 와룡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도축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변이
저도 이제 왜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와룡산 개구리 소년 뭐 이렇게 실종 사건 뭐. 근데 저도 그 와룡산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개구리 잡고 이렇게 놀고 저희 아파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개울가가 있어가지고 그때 청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이랬던 기억 나거든요. 맞아요. 예. 전 어렸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하고 놀았던 맞아. 거. 애들은 그게 이제 일이죠. 취미이자 애들은 노는 게 일이잖아. 맞아. 노는 게 일이었어. 네. 노는 게 취미고. 아, 아니 맞아.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심지어 이제 사대문 안에서 자랐거든요. 나 문 안 사람이야. 문 안. 그때 강남에 모래바람 불고 뭐 여기 없었다고 아무것도. 어쨌든 아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인왕산 쪽에 살았는데 인왕산에서 가지 잡고 물 모아서 수영하고 그랬어요. 산에 되게 자주 올라가고 인왕산에 뻗지 따먹고 오디 따먹고 구슬 치고 겨울에 불 떼고 썰매 타고 맞아. 그러고 놀아야 애들이 건강한데.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막 학원 좀 그만 보내 좀. 아 정말 애들이 막 같이 막 동네 놀이터나 산에서 놀 수 있게 어른들이 맞아요. 같이 가고. 아 또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 제가 가르치던 꼬마 남자인데 해금을 배우러 올 때 항상 뭔가 지쳐 있어요, 애가. 그래서 뭐 하고 왔어? 이러면 승마하고 농구하고 수영하고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래서 또 안 힘들어? 항상 농구화 신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안 힘들어 이러면 엄청난 고급스러운 취미들을 하시네요. 승마도 거의. 너무 비싸서 아이고. 이게 뭐 되게 뭐 몇백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한 두세 달 하다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찾는 그런 취미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놀고 뛰어놀고 그렇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은 방금 날세 씨가 언급한 대로 좀 찾아서 하는 취미가 슬슬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때는 뻔한 취미에 적는 건데 음악 감상. 음악 우리 다 되게 음악 많이 들었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다들 음악 하고 있겠지만. 특히 중학교 때부터 제가 친구들이랑 음악을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직 카세트 테이프, LP 그때가 그 CD는 비싸서 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서 막 세운상가나 그런 데 가서 아 그럼 안 되는데 해적판. 해적판 사러 막 다니고 그게 정말 그땐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레코드점이 막 생기기 시작할 쯤이어서 괜히 거기 가서 음악 뭐 자켓 구경하고 뭐 몰래 2층에 올라가서 뮤직비디오 몰래 보고 보고 그랬었죠. 그때 같이 음악 들었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음악 하고 있어요. 취미가 직업으로 좀 이렇게 승화됐다 그래야 되나? 취미가 같은 사람 만나기 되게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만나면은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대편의 사랑꾼. 사랑꾼. 사랑꾼 가는군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소연 씨는 다 글로 이어갈 수 있어. 무슨 우리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제 한번 해보자. 뭐 우주 아니면 뭐 우주 재활용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다 사랑으로 가. 운명 뭐 이런 거. 취미 같으면 되게 좋은데. 다른 사람 만나도 좋은 거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분야나 영역에 대해서 아 요런 재미 또는 미학 그렇죠. 이런 게 다르면 서로의 취미를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존중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뭐 친한 사람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오락을 정말 취미로 잘한단 말이야. 근데 게임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막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게임을 정말 오락과 휴식이나 그런 걸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암벽 등반 막 이런 것도 되게 특별한 취미인 것 같아요. 안전만 하다면. 맞아요. 저 가르치는 이제 레슨생 중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고 나서 손목에 무리가 가서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아 그렇지 이게 손에 좀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등 근육이 엄청 발달한대요. 암벽 등반이 또 여성분들 등 또 남성 등 근육도 이렇게 화나 있는 등 근육 화나 있는 분노의 등 근육이 막 근육이 이렇게 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좀 드니까 제가 등 근육에 꽂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몸 좋은 사람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이슨 스테덤 그래서 등 근육 스타덤 머리 벗겨진 거 상관없어. 그냥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등 근육에 그게 가더라고. 등 넓이 막 이런 거 신경 쓰이고 막. 그래서 여러분 신날새 씨가 이런 사람입니다. 암벽등반 등 근육 제가 등 근육 막 여기 팔꿈치 이렇게 싹 쪼개지는 그래서 힘줄 싹싹 몇 개 가고 그런. 아 나는 내 팔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려면 피 막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남자들. 그래서 일부러 그 피 안 통할 만큼 쫙 눈을 쫄딱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분들 계시다고요. 갑자기 등 근육으로. 근데 암벽등반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물이, 다 네, 운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슨을 연기했었어요. 네, 여기다 파스 붙이고 말해가지고. 어떡해. 네, 아 뭐 그 헬스장 가면은 운동 그 웨이트 트레이닝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도 그 뭐 남성분들은 뭐 워낙 그런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내 등을 분노케 한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게요. 아, 요즘 뭐 제가 자꾸 세상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자꾸 그걸 언급하는데 거기서 뭐 70대 할아버지도 화가 나 있으세요? 장난 아니시더라고. 관리하신 되게 몸 관리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신나세 그대에게 우리 편지에 신나세 씨의 이제 좋아요. 자전적인 고백. 몸 관리가 취미이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취미잖아요. 그렇죠. 건강 이제 정신적으로도 운동을 계속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했으니까. 뭐, 맞아요. 뭐 해, 취미 종류 중에서 아 나는 언젠가는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아까 다현 씨도 아까 스킨스쿠버 얘기했었는데 뭐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 저 이제 곧 기타를 배워볼까 해요. 오. 기타는 약간 기타 쳐본 적 있으세요? 저 G 메이저, C 메이저만 잘 쳐요. 전 F 잡, F 초보면 나한테 배워. 싸게 줄게. 중급 되면 승재한테 배우자. 아, 근데 F, 아이고. F 잡기 되게 힘들던데. 그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미할 때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 F의 벽이 높단 말이야 이게.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금을 하기 때문에. 굳은살이 있어요 왼손에. 근데 여기도 굳은살이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손끝에도 손끝에도 굳은살이 생기잖아요. 아 그거 주저주저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아니 나중에 남편 손 어떻게 잡으시려고? 손 잡으면은 이렇게 남자 손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딱 잡았는데 아 그냥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아름다운 건가? 굳은살을 너무 좋아해. 우리 날세가 이렇게 열심히 악기를 연습하고 이렇게 애가 프로페셔널이구나. 나도 날세를 위해서. 등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하 좀 놔야 되겠다, 내 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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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걸렸어 오늘 나세 씨는. 좋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쨌든 기타, 소연 씨는 기타 욕심이 있으시군요. 저는 하모니카 다시 해보고 싶어요. 멋있죠. 하모니카 아 원래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막 반기 연극. 이런 거 세우고 제가 백설공주였거든요. 연극 그거 할 때 좋은 걸 혼자 다 하려고. 아니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반장이었어요. 네 맞아 맞아. 이러면서 여기서 지자랑 지자랑 지자랑. 아 그래서 그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단체로 하모니카를 다 사가지고 하모니카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하모니카 배우기 어렵지 않고 요거 계속 하면 되게 내가 좋아하는 곡 할 수도 있고 좋은 거 갖고 다니기도 쉽잖아요. 너무 멋있고 좋죠. 선생님이 되게 학생들에게 네,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진취적이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 저도 하모니카 되게 좋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제가 앨범 실었던 곡 중에 이제 저희 1집 같은 경우에도 그 하모니카가 메인 멜로디하고 솔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아 기타 안 쳤으면 하모니카 불렀을 것 같기도 하다. 그 정도로. 네, 네. 왜 투스틸레만이라는 뮤지션 있잖아요. 그분 자체도 이제 기타 치시면서 이렇게 하모니카 보시는 그분도 계시고. 해보세요. 기타 네. 치시면서. 아 그런 게 너무 부러운데 부러우면서도 그 마음에 또 한 켠을 그런 거.
그런 게 또 자리 잡고 있죠. 막 하나로만 잘하지 뭐 두 개를 생각하거나 예, 그런 것도 약간 마음도 있고 아, 예, 아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뭐 나이 들어서 그때쯤이면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 하모니카 좀 잘 불고 있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못해. 바로 해야 돼. 아, 바로. 아, 죽기 전에 아, 해야지 하면 절대.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것처럼. 가서 사 악기.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으니까. 저는 악기 네. 말고 저는 운동은 꼭 테니스. 테니스 꼭 배워보고 싶어요. 테니스도 운동 중에서 되게 우아한 운동이라고 하던데.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냥 있는. 약간 그게 있어. 한이 있어. 어렸을 때 6학년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오. 학년에 테니스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좀 애들 테니스를 다 배우러 다녔는데 그때는 뭐 되게 막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실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애들이 일요일 아침에 평소에 나랑 같이 뭐 구슬치고 뭐 산에 가고 놀던 애들이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되게 꾸질꾸질하게 애들 테니스 배우는데 한번 따라간 적 있어요. 어, 그래서 애들 쉴 때 나도 한번 쳐보면 안 돼? 그리고 쳐보고 왔는데 한번 배워볼 만한 운동이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좀 멋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와 이렇게 그런 게 테니스 한번 쳐보고 싶고 외국어 좀 더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요. 그냥 재미로. 영어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참 이렇게 안 내려오죠. 되게 잘하고 뭐 쌀쌀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일상 대화 정도. 되게 뜬금없는 말 같은 거, 뭐 산스크리트어. 아 진짜? 지금 헝가리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헝가리어 뭔지 헝가리어. 전혀 모르잖아, 지금. 저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해주세요. 시야. 시야? 안녕. 안녕. 어, 편하네. 그게요. 시야. 시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시야 정도만. 그래요. 자, 오 윈스터 처칠 얘기는 좀 해볼까요? 뜬금없네. 갑자기? 뜬금없네요. 네. 윈스터 처칠이라는 분이 되게 역사적이고 전기적인 글에서의 탁월한 묘사 능력 또 훌륭한 연설로 인해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림 그리는 일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처칠은 뛰어난 수채화를 여러 편 남기기도 한 분인데요.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는 일을 아마추어로서는 좀 상당히 빼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칠이 또 쓴 책 중에서는 취미로서의 그림 그리기라는 책도 있을 정도였죠. 이게 그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네, 아니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 사람이에요? 네. 아~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네. 대박이네 이 사람. 지식인의 담당하신. 아 내가 윈스턴 처칠 좀 싫어해. 아 진짜. 왜요? 개인적으로 좀 싫어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2차 대전에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 전쟁과 관련된 사람은 난 다 싫어. 그래서 대단한 사람. 취미로서의 그림 그리기를. 밥 아저씨 같은 거네. 참 쉽죠. 밥 아저씨 돌아가셨을 때 모두들 슬퍼했어요. 아저씨 어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하나도 안 쉽잖아. 그게 쉽게 그릴 뿐이야 자기가. 요즘 CF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쉽죠? 이랬는데 하나도 안 쉽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처칠이죠? 밥 아저씨가 아니라 처칠이? 그렇죠. 처칠. 우리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관찰력만 키우는 게 아니고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과 풍경이 바뀌고 햇빛이 쓰러진 지 몇 시간, 며칠, 심지어는 몇 달이 지난 다음 다시 화폭에 재현해내는 능력을 함께 배양하는 것이다. 멋있게 얘기하셨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실 만한 문장력이에요. 문장력이에요. 네, 이렇게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정신 건강 또는 아까 쿄아 씨가 말씀하셨듯이 취미가 이렇게 승화되는 어떤 특기로서 승화될 수도 있는 그런 필요한 취미.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저희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난 취미가 뭐지? 또는 뭐 없으신 분들 자기 색깔을 자기만의 취미를 가져보시는 것도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회사 일만 하지 좀 말아요 좀. 그렇죠. 삶의 여유를 좀 놀아 줘. 자.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떠셨어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는 미루지 말고 내 아이 취미를 발견하고 꼭 시작하자. 소희 씨 이거 마치고 서해 바다로 스킨스쿠버 출발. 그거. 네. 휴연 씨, 승재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취미?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아 하모니카 빨리 사야겠구나. 하모니카 빨리 사야겠구나. 예. 네. 아 없어? 없어요. 기타만큼 좋아한다더니. 그게 문제예요. 없어요. 축구 골수 팬이라더니. 잊었고. 아 그렇죠. 공도 사야 되나? 축구도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저는 그 원래 제가 바둑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바둑을 좀 안 하는 이유가 바둑은 한 번 빠지면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얼마나 재밌으면 몇천 년 동안 안 없어지고 계속 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둑에 대해서 이제 신선놀음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바둑하다가 자기 일 등한시 하게 된다는 걸 경계하는. 여러분 취미도 적당히 잘 하시기를. 이런 네. 갑자기 진지한 얘기로 마무리. 균형을 잘 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소연 씨? 네, 다음 주는 저희 날씨에 대한 날씨라는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 날짜만 나와도 흠칫한답니다. 말세 이런 얘기해도 흠칫해요. 날씨. 좋죠. 아니 근데 요즘 참 날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기상청장님과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모시고 날씨에 대한 얘기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뭐 요랬던 날씨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고 특별한 에피소드 코로나 날씨에 관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기다리고 사연, 있답니다. 사연이 듣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듣지만 마시고 짧더라도 이제 사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재 씨 광고 해주시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2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대편 진행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주제에 맞는 경험담,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익명으로 사연 소개를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보내주실 곳은 new_naver.com입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에게는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금 연주자 신날세 그리고 퓨전 재즈 그룹 모멘시스 재즈 밴드 모색의 음반 중 하나를 저희가 함께 써주시면 보내드리고요. 또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국악학원 율에서 50% 할인 한 달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악기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모아 청각장애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이 세상의 미래인 모든 아이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소리들을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대에게 보낸 편지의 공지사항과 모든 내용들은요 페이스북 페이지 신날세의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와 네이버 블로그 신날세 언더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곡으로 장미여관의 종이학 들으시면 아까 종이학 취미 얘기했지만 곡이 생각나서 전번을 적어야 하면 이거 맞죠? 원래 전용 목소리 예, 맞습니다. 장미여관의 종이학 들으시면서 편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만나요. 종이에 대해